열전 효과. 출제 자주 출제돼, 열전 효과.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상호 작용한다라는 현상을 입증한 것이 바로 열전 효과입니다. 열전 효과. 그 대표적으로 뭐 톰슨, 제오백, 펠티에 세 가지에 대한 열전 효과에 대한 게 있고, 이거는 열과 전기의 관계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제오백. 제오백은 금속 AB, 서로 다른 금속, 서로 다른 금속을 양끝에 연결해 놓고, 양끝에 연결해 놓고, 서로 두종 조체의 양끝을 접합해 놓고, 회로를 만든 다음에, 두 접점의 온도를 서로 다르게 하면, 온도를 서로 다르게 되면, 여기서 열 기전력이 발생해요. 열 기전력. 그 전압이 발생되는 거죠, 전압. 해서 이 전압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열전대, 뭐 열전상,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동콘스탄탄 이 조합해 열전대 만들어갖고 이게 온도 측정하는 거 센서를요 센서. 그래서 제어백 효과는 매우 민감하고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목적에서는 뭐 전력을 생산하는 데 왜냐 온도 차가 발생되면 열 기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이용하는 데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제어백 제어백. 펠티에, 펠티 효과는 서로 다른 두 도체를 접합시켜 놓고,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위에서 좌로 전류 흐르게 되면, 서로 다른 금속체다 보니까, 한쪽 금속에서는 발열이 생기면, 한쪽 금속에서는 흡열, 즉 한쪽 금속에서는 열이 발생되지만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전류에 대한 흐름 방향이 뒤바뀌어 버리면 발열했던 도체에서는 흡열, 흡열했던 도체에서는 발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펠티 효과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데가 그 냉각기, 방열기 이런 쪽, 냉장고. 이런 쪽에 이제 왜냐하면 열을 뺐다가 그 열을 흡수해서 다 빼야 되니까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 냉각기 이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펠티 효과, 펠티. 자, 다음은 톰슨 효과. 톰슨 효과는 여태까지는 두 효과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용했잖아요. 이종 금속을 이용했는데, 톰슨 효과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금속, 한 가지 긴 금속, 한 가지 긴 금속의 양끝단의 온도 차를 둬요. 온도 차를 둬. 하나 금속에 온도 차를 두고, 온도 차를 두고, 전류를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혹은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때는 도체에서 발열이 생기고 또 거꾸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하게 되면 열을 흡열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 효과. 예를 들어 철 같은 경우는 양쪽에 온도 차를 두고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열을 철이 흡수하지만 거꾸로 도체가 구리일 경우에는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방출. 근데 그 금속에 따라서 온도를 차이를 두고 온도의 흐름 방향, 그러니까 전류 흐름 방향이 고온에서 저온이냐, 저온에서 고온이냐 해서 발열할 거냐, 흡열할 거냐. 이것도 뭐 철의 경우, 뭐 구리의 경우
다 가르다는 거죠.